할게요 여러분들. 네. 네, 인사이드 토크 진영 윗 용입니다. 네. 첫 번째 시작이 10초 아이 컨택이에요. 아. 한번 할까요? 오케이. 준비. 시작. 오케이. 야,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? 네, 이거 내가 이 프로그램 MC. 아, 게스트로? 네.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? 저는 용이의 말버릇. 저는 맞아요. 엄하고 있고 엄하고. 근데 이게 저는 원래 이 말투가 아니었는데 약간 이제 BX 형을 좀. 아, BX 형 그런 게 있지. 너무 좀 똑같은 일상인 것 같아. 계속 수업 있으면 수업하고 연습 있으면 연습하고 멤버들 같이 밥 먹고. 반복된 일상이지. 그쵸. 근데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나냐? 더워갖고. 더워? 네. 또 제 친구가. 아, 근데, 아, 괜찮아요. 친구가 더운데 어떻게. 좀 있으면. 우리가 이제 똑같은 구멍이잖아. 그치. 왜 웃어, 대체? 너가 이래가지고 너랑 어색하다고 하는 거야. 아, 난 이 자리가 너무 웃겨. 그냥 뭔가. 난 좀 웃기긴 해. 이렇게 막 친구랑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. 나는. 난 정말 너한테 말할 수 있는 게. 초반에는 이제 다 같이, 너뿐만 아니라 나 멤버들 다 같이 친해지는 단계였고, 근데 거기 있어서 지금은 솔직히 나 지금 너 진짜 많이 챙겨주잖아. 그치, 챙겨주고 진짜로. 솔직히 제일 처음 만났을 때보다 많이 친해진 것 같아. 왜냐면 많이 뭔가... 정도가 아니야 이거. 그래? 맥시멈을 도달했어. 아, 진짜로.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는 저랑 진영이 약간 성격이 조금 친해지기 반대죠? 어려운? 그쵸. 어. 친해지기 어려워서 저는 이제 형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진영이 현석이랑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나는 한 명씩 찾아갔던 거지. 어떤 걸? 친해지려고. 너한테 갔다가, 봉현한테 갔다가, 수현한테, 흰수현한테 갔다가 이렇게 살아갔는데 난 너가 날 불편한 줄 알았어, 처음. 내가 다가가면 너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지? 왜? 나 이런 생각 했었어. 딱 느꼈어, 뭔가. 아, 조금 어렵겠다. 그냥 약간 내가 상상하던 이미지가 있어갖고. 그러니까 나도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서 이제 솔직히 멤버들이니까 우리끼리 그런 건 다 없어야지, 당연히. 아, 그치.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는 식으로 했지. 초반에는 되게 연습실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것 같아, 우리 둘이. 단둘이 있었을 때. 그치. 솔직히 나는 딥한 얘기를 하라면 너랑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. 너한테 그런 질문 했었잖아. 너도 막 이랬을 때는 진짜 진지하게 어떻게 했냐. 막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랬었잖아. 그치. 너 맞아, 너 슬리퍼 신고 나 도와주러 왔어. 그래 맞아, 맞아. 그때 내가 진짜 샤워를 다 하고 이제 멤버들 다 집에 왔는데 이제 용이는 회사로 연습하러 가고 그때 이제 뮤직비디오 찍기 전이었을 거야. 그러네. 맞아. 근데 뮤직비디오에서 맞아. 뮤직비디오 찍으니까 이제 널 도와주러 갔지. 샤워를 다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야. 샤워를 했는데 갔다는 게 중요한 거 뭔지 알지? 여쭙 갈등을 되게 많이 했어. 올까 말까? 내가 가서 도와준 게 맞나? 아닌가? 아, 내가 뮤직비디오인데 도와줘야 되겠지? 아, 오케이. 머리도 좀 덜 말린 상태에서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 입고 갔지. 그때 난 그게 뭔가 빡 왔었던 것 같아. 그때. 어떤 거?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친해지게 엄청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라. 아, 그 계기라고? 그거에서 좀 터지긴 했는데 그 전부터 좀 만들어졌던 것 같아. 맞아. 기억나? 그러니까 우리 데뷔하기 전에 팩트로 말해준 적 있었는데.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말해봐. 아, 그래. 그게 기억 안 나요? 해봐. 아, 그래. 그 뭐냐? 언제지? 기억이 안 나? 좀 이따 현석이한테 물어봐. 현석이 기억이 날 거야. 그래서? 진짜 열심히 더 해야겠다. 내가 너한테 뭔가 친구지만 너한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지. 우리들이 많이 나눴어, 그런 얘기에 대해서. 뭐 꿈, 너가 이루고자 싶은 거, 하고 싶은 거 이런 거. 그치,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지. 근데 나는 이제 그때 그랬었어? 속으로는 완전 막 소나기랑 목구름 껴갖고. 지금 그게 좀 고마워. 그때부터 내가 좀 더 생각이 더 확 잡힌 것 같아. 사실 난 그 자세히는 기억 안 나는데 내가 왜 내가 왜 너한테 그렇게 팩트폭격을 하면서 얘기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. 왜냐면 이제 너가 좀 이렇게 늦게 시작을 했고. 그치. 지금은 전혀 아닌데 솔직히 초반에는 너가 약간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아직 많은 지식이
없는 맞아, 것처럼 맞아. 내가 생각이 맞아. 들었어. 진짜 맞아 그랬어. 아, 그랬어? 그때부터 내가 더 찾아보고 진짜 막 그랬던 거.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막 너한테 뭔가 이제 멤버잖아. 멤버고 내가 당연히 챙겨야 될 부분은 챙겨야 되는 게 맞는 거고.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지. 그냥 뭐 이 직업, 이 일, 뭐 우리의 꿈, 우리의 목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너한테 말했는데, 근데 나는 약간 원래 좀 말을 할 때 약간 좀 난 그냥 무조건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편이야. 지금 난 내 동생한테도 그렇게 하거든. 아 봤어. 네. 통화하면서. 아 근데 진짜 뭔가 어렸을 때부터 딱 그게 있었던 것 같아. 약간 신념이랑 뭐 어떻게 해야 된다. 약간 줏대 좀 배우고 싶어. 내 줏대가 좀 없거든. 그리고 또 내가 좀 차차 또. 하여튼 근데 나는 그래. 나는 뭐 내 너랑 초반에 있던 그 과거 이야기를 다 뭐 어색하다. 뭐 용이가 나를 좀 불편해한 어려워한다. 약간 그런 걸 다 잊을 만큼 그런 것까지 와버렸어. 아 좀 아쉽다. 진짜 막 더 웃기고 재밌잖아. 처음 없을 때. 근데 못 보여준 게 좀 아쉽네. 진짜 웃기지 우리. 말도 안 돼. 아 그럼 우리 오랜만에 한번 이거 해볼까? 네 게임 알아? 장난치 게임 알아? 몰라. 내가 한번 해볼게. 내가 예능을 좋아하잖아 내가. 오케이 오케이. 그 말 봤단 말이야. 언제적이에요? 아 아세요? 옛날 거지. 알죠. 그 엑스맨 아세요? 추억 엑스맨. 예. 그랬구나 나 그랬구나. 그랬구나. 오케이. 아 용이가 그 내가 이제 팩트 폭격으로 인해서 난 이제 용이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이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좀 더 이제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제 너희 멤버로서 도와준 거였는데 좀 용이가 좀 마음속에서 소나기가 쳤구나. 그랬구나. 아 그치 그치. 아 근데 소나기는 소나기인데 막 내가 널 미워하고 막 막 그런 소나기 아니라 나 스스로 자책하는. 자 소나기 내리는데요? 나 스스로 약간 자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. 근데 진짜로 그 내가 항상 말했잖아. 약간 저번에 막 인터뷰할 때 말했는데 센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갖고 많이 배우고 싶어. 그냥 지금처럼만 하면 행복한 CX 활동이 될 것 같아. 아 그랬구나. 오케이 한번 잘 보자고. 네, 지금까지 인사이트 토크 용이 미드 진영